파나마 운하 확장이 해운 시장 공급 과잉을 부채질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통과 능력이 5,000 TEU에서 1만 4,000 TEU 규모로 커진 이후 아시아 미 동안 항로 주간 수송 능력은 12%가량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진해운이 속한 CKYH 얼라이언스가 수송 능력을 1만 7,800 TEU에서 3만 3,000 TEU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근해 항로도 선박 전환 배치, 즉 캐스케이딩을 배경으로 십자 포화를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호 본부장은 북동 역내 항로에서 향후 30%를 넘는 공급 증가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파나마 운하 통과 물동량은 공급 증가율을 한참 밑도는 9%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치고 운임도 크게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김 본부장은 3,000달러대에 이르던 상하이 미 동안 간 평균 해상 운임이 운하 확장 여파로 내년까지 2,500달러대로 하락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2013년 2,000달러대였던 미 서안 운임은 내년 1,200달러대까지 곤두박질 친다는 예상입니다. 아울러 국내 양대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대형선 확보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할 경우 세계 해운 무대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우호 본부장은 향후 1만 3천 TEU급 선박이 미 동안 항로 주력 선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초대형선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